편안한 대통령으로 행복한 국민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4년 전에 저는 워싱턴에서 1년 남짓 살았습니다. 대방주의로 태어나 치열했던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온몸으로 살아온 지난 삶을 성찰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지구본위 한 점에 불과한 대한민국이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고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통일된 승진 대한민국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여러 학자들과 더불어 고민하고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동북아 평화번영 공동체라는 대거 비전과 공동체 자유민주주의라는 정치 이념을 정립할 수 있었습니다. 안으로는 공동체적 자유민주주의를 통해 정의로운 국가, 공평한 사회, 국민 개개인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고, 밖으로는 동북아의 평화번영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 경제적 문화적인 능력을 넓혀 반도의 변방국가에서 세계의 중심국가를 건설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구상을 현실로 옮기기 위해 저는 오늘 18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모두는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 형제들은 우리 고개를 넘고 허리띠를 졸라매며 밤낮으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한 세기 만에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민족의 자부심이고 우리 대한민국의 자부심입니다. 그러나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습니다. 앞만 보고 달려온 압축성장의 이면에는 비정상적이고 비민주적인 정치체제가 있었습니다. 40여 년 동안 우리는 내려간 분배구조와 인권탄압의 고통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것은 분명 정치적으로 기나긴 어두운 시간이었습니다. 사문이 가리게 서있지. 이러한 상황은 87년 민주항쟁의 산물인 이른바 87년 체제가 수립되면서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남아있는 미완의 과제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국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를 거치면서 절차적, 형식적 민주주의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지만 5년 단임 대통령제의 구조적 한계로 인하여 내용적 실질적 민주주의는 여전히 비성숙 상태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비롯되는 권력형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의 폐해가 심각합니다. 이러한 부정부패는 대통령과 친인척들이 비극적 종말을 넘어 우리 사회 전 영역으로 확산됨으로써 선진국 진입은커녕 나라의 졸림마저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사회의 재반 영역은 날이 갈수록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지만 정치의 영역만 어두운 답보 상태에 머물며 사회 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분명 두 시대와 새 시대의 가치가 충돌하는 현장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구 가치관의 충돌은 늘 반복되는 역사적인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가치 충돌의 현장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용기 있게 직시해야 합니다. 국민적인 공감대 속에서 재와 용기 리더십을 발휘하여
새로운 시대를 열고 새로운 문명사를 창출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저는 지난 정권들이 저지른 과오와 모순을 다시금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보다 성숙한 내용적 실질적 민주주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어두운 두 시대를 마감하고 빛의 새 시대로 넘어가는 다리가 되겠습니다. 새로운 문명과 가치 시대를 여는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정치, 행정, 사회, 통일 및 경제의 5개 영역에서 지금까지 관습적으로 내려온 국가의 틀을 전향적으로 바꾸는 국가 대혁신 5대 방안을 다음과 같이 국민 여러분께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4년 중임 분권은 대통령제로 개헌하고 정치일정을 안정시키겠습니다. 5년 단임 대통령제 하에 역대 모든 정권은 부패로 무너졌습니다. 2명의 대통령과 2명의 대통령 친인척이 감옥에 가고 1명의 대통령은 스스로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지금도 예외가 아닙니다. 대통령 1인에게 집중된 절대 권력은 정경유착을 불러오고 결국은 부패와 비리에 연루되어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이런 권력형 부정부패의 근원은 무엇보다도 권력의 독점, 권력의 사유가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권력형 부정부패는 이제는 개인의 도덕적 자질 이전에 권력구조의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대통령 1인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된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 어느 정당이 집권당이 되든 극단의 정쟁과 권력 독점에 따른 폐해를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5년 단임이 절대 권력에서 나오는 폐해를 구조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대통령과 총리가 행정 권력을 적절히 분점하여 책임을 함께 나누는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을 추진하겠습니다. 대통령 국가수반으로서 외교, 국방, 통일 등의 권한을 갖고 국내 정치는 내각에 맡겨야 합니다. 또한 현행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선거 주기를 일치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정치 일정을 안정시키겠습니다. 비효율적인 행정구조를 개편하고 국회의원 정수를 200명 내외로 줄이는 정치개혁을 단행하겠습니다. 얼마 전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가 국가부채를 넘어 위험수위에 이르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비효율적인 행정구조로 인해 너무나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지방행정체제로 대대적으로 구조조정하여 효율적인 행정체제로 재편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현재의 광역시와 도는 광역자치구조로는 너무 큰 반면 시군구 등의 기초자치단체는 기초자치구조로는 너무 작습니다. 이러한 행정계층의 구조와 지방자치체제로는 지역균형 발전도 효율적인 지방행정도 실현하기 어렵습니다. 중앙정부 광역시도 기초자치단체로 되어 있는 현행 3단계 행정계층 구조를 중앙정부 자치시의 2단계 구조로 개편하고 지방행정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정당공천제도를 혁신하겠습니다. 이재욱!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청렴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지금은 부패의 썩은 냄새가 나라 곳곳에 진동하고 있습니다. 부정부패는 오래된 관행으로 일종의 문화처럼 우리 사회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회 갈등과 분열 불신의 뿌리입니다. 사회적 자본이자 국가 경쟁력인 구성원과의 신뢰를 파괴합니다. 그래서 부정부패 척결은 국가의 명문이 달린 너무나 중차대한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척결하라! 부정부패!
역대 모든 정권들이 부정부패의 척결을 한 목소리로 외쳤지만 그들 스스로가 부패의 그늘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이제는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대통령의 친인척, 측근, 고위공직자들이 부패 문제를 전담하는 별도의 수사기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신설하고 부패 비리사범의 경우에는 사면법권을 금지시켜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 은밀하게 만연된 부패 문화가 나라 발전에 얼마나 심각한 장애물인지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시민단체와 연계하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청렴한 사회 구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북 대표부를 설치하여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는 한편 동북아 평화 번영 공동체 구축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남북 간의 군사적 갈등과 긴장이 날로 고조되고 있습니다. 남북 간의 군사적 갈등과 긴장을 완화하고 남북 대표부를 설치해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앞당기겠습니다. 또한 남북 군비의 단계적 감축을 추진하고 남북 간 자유왕래를 점진적으로 실시하여 민족의 동질성이 회복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여러분. 특히 이산가족의 경우에는 민족적 상처를 보듬고 치유하는 차원에서 빠른 시일 안에 자유왕래가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경제문화 영토를 확장하여 미래 대한민국의 삶의 공간을 넓히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동북아 평화번영 공동체 구축을 추진하겠습니다. 한국, 북한, 러시아, 중국을 거쳐 중앙아시아와 유럽으로 향하는 3개의 고속철도를 비롯하여 태평양 시대의 유산과 대륙 시대의 미래를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건설하겠습니다. 여러분, 공동체적 시장 경제를 실현하여 양극화를 해소하고 청년 실업 문제를 해소하겠습니다. 양극화 해소와 일자리 창출은 오늘날의 시대 정신입니다. 이를 위해 경쟁과 자율이라는 시장 경제의 장점은 살리되 그로 인해 폐해는 공동체적 시각에서 시정 보완해 나가는 공동체적 시장 경제를 실현하겠습니다. 공동체적 시장 경제의 핵심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있는 자와 없는 자들이 공동체 정신을 바탕으로 함께 가는 것입니다. 대기업이 불공정 거래 반영을 철폐하고 대기업과 중소 영세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장 지배적 기업들이 영세 상권에 진출하는 것을 방지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 격차와 차별 대우 문제를 해결하여 서민 경제를 살리고 양극화를 개선하겠습니다. 국가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일자리 창출에 두고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또한 760만 베이비붐 세대들이 재직 이후 대책 수립에도 안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에게 만일 국정 책임의 기회를 주신다면 새 내각은 무엇보다도 개헌 정신에 입각하여 꾸리고 운영하겠습니다. 총리에게 국정 운영의 전반을 위임하고 저는 앞에서 제시한 5가지
국가 혁신 과제들을 완수하는데 매진하겠습니다. 취임 후 6개월 안에 개헌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국정의 기틀을 바로잡겠습니다. 그리고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인 2016년부터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 주기를 바로 일치시켜 정치 일정이 하루빨리 안정될 수 있도록 저에게 주어진 18대 대통령의 임기를 모두 채우지 않고 3년으로 단축하는 명단을 내리겠습니다. 저기요, 걸리거든요. 정치적으로는 정립하고 경제적으로는 부강하며 사회적으로는 약자를 배려하고 문화적으로는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초석을 만들겠습니다. 자유롭고 평등하며 개개인의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는 공동체 자유민주주의를 구현하고 동북아를 넘어 세계의 중심국이 되는 동북아 평화번영 공동체의 큰 꿈을 실현하겠습니다. 여러분, 꿈을 꾸는 자만이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이 저희 꿈, 우리 모두의 꿈, 조국의 꿈이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제가 도덕적으로 완벽한 인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양심과 상식에 따라 최대한 청렴하게 살려고 노력해왔습니다. 또한 저는 제 재능이 남들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더라도 그것이 옳은 일이면 피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제가 대단한 애국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상황에서 가능한 한 제 자신보다는 국가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저만이 국정을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고 국가와 국민의 헌신하려는 마음은 그 누구 못지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꽃빛을 여미고 시대와 마주하는 이유입니다. 국민 여러분이 따뜻하고 큰 성원을 기대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